증산상제님의 현무경과 글귀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산상제님의 이 글귀의 뜻은 신천지 가가 장세 일월 만사지 새로운 하늘 땅의 집 돼지 긴해 1900 2000 19년, 날의 달은 만사를 안다. 이때에 이제 날의 달,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도형을 들고 나오는 말세 구원주는 이제 만사를 안다. 이 만사를 아는 가르침을 펼치는 역사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모셔라 하늘의 임금으로 조화됨으로 정한 긴 영원한 세상 아니 잊으면 만사를 안다. 이 글뜻은 이 하늘의 임금이 내려와서 펼치는 이 역사에 따라 이르라는 뜻입니다. 복록 성경신 수명 경신 지금 지원 위대강 복의 누군 정성으로 공경하는 믿음의 목숨은 정성으로 공경하는 믿음에 이르는 기운을 이제 이르는 원함으로 하는 크게 내립니다. 이제까지는 믿었지만, 믿음으로 했지만, 이제는 원함의 소원을 들어주는 역사입니다. 믿음이 아닌, 이제 이해를 하는, 그리고, 원함의 소원을 들어주는 역사입니다. 이 뜻의 역사에 따라 이르는 사람들은 이제 원함의 소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명덕 관음 팔음 파량 지기 금지 원의 대강 밝음은 크게 보는 소리 38선의 그늘을 38선의 표시 이르는 기운으로 이제 이르는 원함으로 하는 크게 내립니다. 이 38선에 하늘에서 감춘 부지가 있는데 그 38선에 감춘 부지를 이제 치해복권적으로 유움을 받아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바로 원함의 소원을 이제 받게 되는 역사입니다. 삼계 해마 대지의 신의 원진 천존 관성제군 38선의 지경을 푸는 마귀 큰 임금친의 자리 원함으로 쫓는 하늘의 높음이 관계하는 성스러운 임금의 임금이다. 이제 38선의 지경에 이제 새로운 신천지를 설립을 하여 이제 원하는 사람은 원함으로 쫓는 사람에게는 이제 소원함을 이루어주는 그런 성스러운 임금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정심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바른 마음으로 닦는 몸 가지런한 집 다스림의 나라는 평화로 하늘이 아래에서 하는 하늘 아래의 사람들을 안이 돌아보는 돼지해의 일이다. 이 인류가 이제
자연재해, 경제적인 재앙으로 인해 시련을 겪게 될 때, 이제 하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구원의 역사에 따라 이르어지만이 구원의 알곡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라 기시 이하탕 손기 시아 촌두 교 걸려약 악의 회 악의 그 때는 있는 끊는 착함의 그 때이다. 하늘이 길 가르침 회 따르는 악이다. 이제까지 악행을 저지르던 모든 악은 이제 착함의 가르침을 따라 이르른다는 뜻입니다. 이제 닭이 인류를 낙원으로 평화의 낙원으로 이끄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따라 이르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게 됩니다. 천교 고탕 어선 걸지 망타 지응 제이온 하늘의 길 가르침은 끌어 따르는 착함의 회로 가는 이짐으로 끌어가는 일으켜 있는 저 성씨 이 하늘의 가르침을 이제 끌어 따르는 이제 열의를 가지고 따르는 착함의 회로 가는 이짐으로 끌어가는 이제 이짐으로 끌어간다는 것은 이 지난 역사의 지식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배워서 이 새로운 가르침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가르침은 과거의 가르침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곳은 원암의 사람의 길, 원암의 임금은 아닌 임금으로, 원암의 아비는 아닌 아비이고, 원암의 스승은 아닌 스승이다. 있는 임금은 없는 신하로서 그 임금 어찌 설립에 있나? 아비 없는 아들 그 아비 어찌 설립의 있는 스승 없는 배움 그 스승 어찌 설립을 크게 큰 자세함은 하늘의 땅을 귀신을 신이 드리운 살핌이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는 이제 원암의 사람의 길로 하여 하늘의 원암의 임금이 모든 종교에서 원암의 아비가 원암의 스승이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있는 임금은 이 없는 신하로서 그 임금은 새로운 신천지를 설립하여 배움에 이제 가르침에 새로운 신천지로 설립되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의 가르침을 따라 배워 이를 때 이제 영생의 반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쓰는 비 이슬 가는 열분 법칙 반드시 있는 만방으로 가는 원망이라. 이 가르침은 이 기존 통상적 관념으로부터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이 마치 원망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만방의 원망이 원망으로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진리의 바른 길을 가르쳐 줌을 몰라보고 원망이 산다는 것입니다. 땅에 쓰는 물, 흙으로 가는 10분 법칙, 반드시 있는 만물로 가는 원망이라. 그렇습니다. 이 하늘의 그 가르침을 땅에 이제 가르치는데, 땅은 그 가르침을 원망으로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 크게 돼 가는 10분 법칙, 반드시 있는 만사로 가는 원맥이다. 이 사람으로다가 써,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을 이제 사람들은 모든 일로다가 이 가르침을 주는데, 사람들은 이에 원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쓰고 땅을 쓰고 사람을 쓰는 통함으로 인한 따르는 마음이라. 이 역사는 이제 스스로 따르는 마음의 역사입니다. 스스로 따라 이르는 사람들은 이제 용생 불사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곧은 세상을 부드럽고 귀하게 하고 굳세고 강함은 이 재앙의 터라. 이제 이 역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드럽고 서로가 귀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굳세고 강하고 험악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굳세고 강하고 험악한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오는 세상은 맞지 않습니다. 이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은 부드럽고 사람 사이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바라는 말씀은 떳떳한 바람이다. 말 더듬어 임하는 일, 복제를 따르는 어리석음, 급한 땅 오히려 생각이 느려 편안한 때 안이 있는 급합니다. 이 바라는 말씀은 떳떳한데, 말 더듬어 임하는 이 역사의 일에 복제를 따르는 어리석음, 이 인간 복제, 사람은 과학적으로 그 사람의 DNA만 있으면은 다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육체가 죽더라도 다시 복제를 해서 육체를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제로다가 인해서 사람이 다시 살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방법은 바로 DNA 복제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DNA를 복제를 하여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비밀은 바로 복제입니다. 한자 나 쫓는 이셈 참으로 모두 좋은 남자아이. 그렇습니다. 한자 복제. 이것을 쫓아야 합니다. 인간 복제, 사람이 복제된다고 하는 이 복제의 철학을 따라 이르려 합니다. 질병이 있는 큰 형세, 질병이 있는 작은 형세, 큰 질병에 없는 약, 작은 질병에 혹 있는 약, 그러한 이큰 병으로 가는 약, 편안한 마음, 편안한 몸이라. 이제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는 약이 이제 지어질 것입니다.
이 약의 가르침을 따라 이를 때, 예, 편안한 마음, 편안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에 면역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을 가르쳐 주는데,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예, 편안한 몸, 편안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작은 병으로 가는 약, 숨심의 물건으로 끓이는 38선 십승에 붙습니다. 이 38선 아리랑 동산에 붙으면은 작은 질병에 약이 있고 큰 질병에도 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8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오셔라, 하늘 임금을 지어 되게 정한 긴 세상 안이 있는 만사를 안다. 이제 예. 이 역사에 따라 이르는 사람들은 이제 긴 영생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모든 우주삼라만상의 실체를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르는 기운, 이제 이르는 원망으로 하는 큰 내림이다. 큰병 나으면 따름이 없는 길이다. 작은 병 나으면 따름이 없는 길이다. 이 앞으로 질병이 이제 성행하게 되는데, 질병이 이제 닥치게 되는데, 큰 병에 예, 흉 병이 나으면 이제 예, 이제 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 역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큰 병이 이제 나았다. 그러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린다는 것이고, 작은 질병 또한 이 역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작은 질병에도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따라 이른다는 것은 여기서 가르쳐주는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큰 질병이든 작은 질병이든 예,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얻어 그 있는 길 법칙, 법, 큰 질병에 말하라. 약은 스스로 본받습니다. 작은 질병에 말하라. 약은 스스로 본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스로 여기서 가르침을 따라 이뤄 본받을 때, 따라 이를 때, 가르침을 따라서 쫓아할 때, 이제 모든 큰 병이나 작은 병으로부터 면역이 되어, 이런 질병으로부터 면역이 되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르는 기운, 이제 이르는 숨쉼의 달로 오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새롭게 펼치는 이 인류 구원의 역사에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숨쉼의 역사입니다. 의원으로 통하는 잊은 그 아비 사람 없는 길, 잊은 그 임금 사람 없는 길, 잊은 그 스승 사람 없는 그 길, 이 글은 이것을 알아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따르는 사람도 없고, 아비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스승을 따르는 사람도 없다. 다 임금, 이제까지 모든 종교에서는 예, 오신다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이미 사람들은 다 잊고 있습니다. 그분이 과연 오실까?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없고 바라는 사람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잊음의 그 스승, 임금, 아비,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역사를 펼치는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물게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없는 그 길. 그렇습니다. 이 역사에는 아주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이걸 알아보고 따르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대한 세상이 없는 충성, 세상이 없는 효, 세상이 없는 매움, 이 연구로
하늘나라의 모두 질병이라. 그렇습니다. 이 하늘 아래 이제 하늘에 대한 그 충성도 없어지고, 하늘에 대한 효도 없어지고, 이제 하늘에 대한 이제 불의를 보고 맵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도 없어지고, 그리하여 이 연고로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이 만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어 하늘이 아래로 간다. 질병의 사람을 쓴다. 하늘이 아래로 간다. 꽃밥에 그 질병 이에 낳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걸렸을 때이 질병을 치료해 주러 사람이 가는데, 이 사람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이르는 사람은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감염되게 되면 이 사람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 이를 때 질병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아비요, 성스러운 아들, 으뜸으로 형통하는 유로모의 굳음, 받드는 하늘 땅의 길, 제주의 꽃밥 약판에 있는 온전한 골, 구리골의 생사에 판다는 판문점 끊긴 곳이다. 이 판문점에서 이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판문점에 감춘 부지가 있는데, 그 아리랑 동산 부지에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성스러운 몸, 큰 어짐, 큰 울음 없는 질병. 38선의 경계에 엎드린 마귀, 큰 임금, 신자리 멀리 지키는 하늘의 높음이 관계하는 성스러운 임금이다. 이제 38선의 경계에 이제 그 마귀가 이제 있는데, 큰 임금이 신의 자리를 이제 차지해서 이제 하늘의 높음이 이제 관계하는 성스러운 이제 그런 부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임금이 이제 38선의 이제 성스러운 자리, 이제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알의 하늘이 아래로 간다. 형세의 사람이 있다. 하늘이 아래로 가는 생의 기운이다. 어둠의 하늘이 아래로 간다. 형세의 사람이 있다. 하늘이 아래로 가는 죽음의 기운이다. 동방에 있는 큰 성스러움의 사람, 말씀을 동방에 배운다. 서방에 있는 큰 성스러움의 사람, 말씀을 서방에 배우는 도우비, 가르침의 백성이 되는 백성이다. 구멍의 아들 노둔에게 가는 큰 맡은 도둑이라, 크게 맡은 도둑이라. 이 아리랑 동산을 차지를 해야 합니다. 그걸 갖다가 치외법권 지역으로다가 차지를 해서 그곳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역사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 착함의 말씀, 가지런한 대들보로 가는 임금이라. 한간 말씀, 펴는 말씀, 옳게 일어나는 바람의 티끌이라. 한간 말씀, 펴는 말씀, 능함에 사라지는 바람의 티끌이라. 하늘을 땅이 쫓는 얼굴 간다. 일은 스스로 나를 쫓아 따릅니다. 하늘이 땅의 어지러운 어려움으로 가는 길, 스스로 나를 쫓아 따릅니다. 하늘이 땅의 어지러운 어지러움으로 가는 길, 스스로 나를 쫓아 따릅니다. 만국의 삶을 계획하는 남조선의 밝은 달, 금의 산과 절. 금의 산과 절은 바로 이 도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도형, 금의 산, 육각별로 되어 있는 삼각형이 두개 합쳐져서 육각별을 이루고 있는 이산 모양과, 만의 별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따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순 진리회를 풀이하면 크게 돌아가는 것을 진실로 깨달음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대순 진리회의 뜻을
이렇게 바르게 보고 이제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라 이르려 합니다. 그로르의 밝음을 여는 곳, 38선의 10승의 사람의 나라, 길, 제주로 옮겨 통하는 만의 만 마을이라. 이제 이 아리랑 동산, 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이 휴전선에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고, 여기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2023년 말까지 무사히 넘으면 로봇으로 인간의 노동을 100%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어지니 모든 필요한 물품들이 공짜로 쓰게 됩니다. 이것이 널리 사람 사이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과학으로 되는 세계 이화 세계입니다. 무사히 넘으려면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38선 자두의 아리랑 동사를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현재 한반도는 위험하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으려는 무지한 자들의 분란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열일을 뒤로하고 38목의 비밀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는 영생의 낙원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